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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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즐거운 영화 관람을 하고 온 저입니다. 준표랑 영화를 보았습니다. 사실 디즈니의 PC를 추구하는 노력은 늘 있었어요. 사실 뮬란도 그렇고 되게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이건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맞아요. 근데 그게 뭐랄까, 뮬란도 그렇고 뭔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쯤에는 디즈니는 그거를 동화적으로 잘 풀어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주었어요. 그런데 PC를 추구하던 디즈니가 그냥 PC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거를 오늘 배우고 왔어요. 그러니까 그 PC였구나.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. 바다를 가르는 인어 한 마리부터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. 그 아름다운 시작 때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? 이게 선입견 있잖아. 아시다시피 여러분, 인어공주는 논란의 캐스팅 주인공이 있었잖아요. 이걸 보기가 되게 무서운 마음이 좀 있었어. 근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은 처음에 인어가 착 나오면 사람들이 와 인어다가 아니고 저 새끼인가? 괴물 영화에서 괴물 기다린 그 감정 있잖아. 근데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요, 인어공주의 바다 CG 그 평가들 한번 보셨어요? 리뷰들? 어둡죠? 이거를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약간 심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보기 좀 어려울 정도의 그게 있었어요. 그 어두운 바다 분위기에서 등만 보인 인어가 나오는데 무서웠어요.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있나요? 그 해상왕국이라고 해야 되나? 존나 개까지 나죠. 황금 막 번쩍번쩍하고요. 제 기억에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해망가? 돌고래인가 아마 왕이 태국 와가지고 으이히 하면서 와가지고 막 거기 수많은 너희들 막 박수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왕궁이 없어요. 돌이 8개가 딱 있고 국민들도 없어. 그냥 왕이 와가지고 딸들 어딨니? 그러니까 딸들이 막 갑자기 이제 막 하나씩 나와. 왕궁이라고 표현할지 바다 노숙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은 첫째 딸이 분홍색 머리인데 존나 예쁜 거예요. 다들 그분이 에리얼인 줄 알아.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간 사람들은 그분이 에리얼인 줄 알 수밖에 없는 게, 카네피아가 분홍색 머리로 나와요. 공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종도 다양해요. 흑인, 동양인, 뭐 백인, 뭐 그것까지 좋아. 그렇죠? 근데 어쨌든 아빠는 한 명이래요. 트라이튼이 아니 씨바 우리 막내 이쁜 딸 어디 갔니? 그러니까 안 왔대. 이제 세바스찬이 걔를 찾으러 가. 그러니까 에리얼이 인트로에 나왔던 그 왕자가 탔던 배에서 떨어뜨렸던 그 망원경을 딱 주워가지고 딱 요 각도로 이제 등장해요. 망원경을 들고 카메라를 봐서 우리를 본 순간 나의 동서남북에서 아, 그게 에리얼의 등장이었어요.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왕자가 탄 배가 이제 불에 타서 난초에 부딪혀가지고 전복돼. 그걸 이제 인어공주가 이렇게 구하잖아. 근데 구하는데 진짜 기괴해요. 이게 영화적 연출인지 모르겠는데 구했으면 빨리 이렇게 육지로 데려다줬지. 그 에리얼이 안고 물에 이렇게 떠있는데 기절한 왕제 얼굴에 물이 이게 내가 지금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난파돼서 무너지고 있는 배, 불빛 하나 없는 밤바다, 알 수 없는 인어가 왕자를 물먹이고 있어요. 무서운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나만 느낀 줄 알았는데 그 리뷰 중에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고. 이제 그래서 그 왕자를 해변가로 이렇게 딱 갖다 놔. 근데 갑자기 막 위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와. 왕자님! 이놈도 도망가. 몰래 이제 그 구해주고 있는 걸 이렇게 보는데 돌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진짜 무서워요. 그리고 이거 내가 놓쳤는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수영에서 딱 나오면서 그 미인들이 나오면 무조건 나온 클리셰 물속에서 하면서 물속에 나온 그 장면. 근데 그 장면이 이게 촤악 하면서 찰랑거리는 머리가 차타타타닥 해야 되는데 레게 머리라서 약간 소리가 촤악 철폭 소리가 난다고요. 퇴직으로 물을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. 너희들이 내 시선이야? 준표가 와 좆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어쨌든 이 에리얼이라는 흑인 인어공주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다시 아름답게 부각시키고 싶은 게 디즈니의 의도잖아. 맞죠? 그렇기 때문에 흑인 배우를 도전적인 정신을 한 거잖아. 근데 애니메이션처럼 이쁘게 막 등장해서 막 바닷가로 나오고 이게 아니고요, 미역들이랑 같이 얽히고 섞여서 어부가 무슨 바다 쓰레기 마냥 주워가지고 그물로 끌어올려요. 그래서 미역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타나. 아 그리고 이건 나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보통 그때 왕자가 그 해변가로 온 인어공주를 데리고 첫눈에 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하고 썸 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어부가 구해서 시녀들이 먼저 발견해서 막 씻겨줘. 그리고 왕자가 그 뒤에 민물에 온 여자가 있다고 하고 찾아와. 딱 보더니 막 이쁘다 이게 아니고
쉬다 가세요. 이러고 나가요. 아주 현실적인 연출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뭐 에리얼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공감대를 찾고 이러면서 썸을 타는데, 이거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원작하고 한번 찾아봤거든요. 이제 둘이 썸 타는 과정 중에 마차를 막 모는 장면이 있어.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아무것도 없던 이제 그 그냥 오솔길에 왕자가 막 운전하다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? 정말 말썽꾸러기네요. 재밌어요. 막 이런 느낌으로 연출되는 게 있어요. 그러면서 둘이 사랑이 또 깊어지면서. 근데 실사 영화에서는 해보실래요? 딱 하니까 애를 썼더니 쫙 하는 순간 오솔길이 아니야. 시장 바닥을 갑자기 존나 날뛰어. 시장들 물건 다 엎어지고 사람들 다칠 뻔하고, 인어무들 보러 왔는데 거기서 분노의 질주를 벌써 보고 있었어. 막 거기 있는 사람들 혼돈의 도가니가 돼. 막 물건 다 엎어지고 막. 근데 애를 신나가지고 계속 말 칙칙질하고 아마 말도 뛰면서 아 씨발 이건 아닌데? 이러고 뛰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근데 거기서 왕자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시민들 다 엎어졌는데 그냥 그러고 썸 탔어. 이것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, 마녀가 공주한테 저주를 걸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죠. 왕자랑 4일 후까지 키스 못하면 너는 이제 내 거가 되는 겨, 노예가 되는 겨. 저주를 걸어. 두 번째 저주가, 그리고 너는 키스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하지. 근데 이 저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딱히 영화에서 중요한 내용으로도 안 나와. 우리 문어 마녀가 그걸 해놓고도 뭔가 키스 가게 잡히니까 불안했는지 본인이 이제 미녀로 바뀌어서 왕자를 꼬셔요. 그런 장면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. 미녀로 바뀐 그 캐릭터 이제 바네사라고 하는데, 영화에서도 바네사가 나옵니다. 영화를 적응하면서 보다가 바네사가 딱 나왔어. 존나 예뻐. 세바스찬과 그 새가 야 에리어 큰일 났어, 왕자가 저주에 걸려서 그 여자에게 반해버렸어 라고 하는데, 그건 저주가 아니야.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야.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이제 엔딩으로 치닫아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에 PC에 장식을 한다고 다양한 인종의 어인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막 같이 다바같이 박수치고, 갑자기 뜬금없이 왕비랑 집사랑 이렇게 팔짱 삭끼면서 러브라인 느낌 내면서, 그리고 엔딩이 따단하고 끝납니다. 영화가 이렇게 끝나고 내가 준표를 봤어. 준표가 형 좋댔는데요?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요, 외모를 떠나서 안 어울리는 배역이었어요. 아니 우리가 마동석 배우를 정말 좋아하지만은, 마동석 배우가 어떤 미남 축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역할을 소화하지 않잖아요. 할리베일인가 그 배우도 마찬가지예요. 매력적일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아니 인어 공주는 일단 붉은 머리잖아요.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, 오늘의 영화 한 줄 평. PC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니 진짜 피쉬 영화였다.